우리가 이번에 경상남도 통영을 방문한 이유는 이러합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남해, 하지만 산업 고용 위기와 꺼져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성, 통영, 거제도를 방문하여 아름다운 남해의 자연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번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라장터 여행 상품은 끝없이 계속됩니다. 더 올라가야 돼. 와, 여기 진짜 예쁘다. 이거는 가게 같아요. 여기는 뭐죠? 가게인 것 같은데. 이게 뭐지? 하트핀. 청춘상회. 아. 여기 교복을 대여해주나봐요. 그럼 교복 대여해서 입고 그러고 다니나봐요. 그쵸? 약간 연인분들끼리 오면. 약간 현대시대보다는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저희처럼 젊은 청춘 말고도 아빠? 엄마가 와서도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되게 옛날식으로 해놓으셨어요. 예뻐. 안녕. 친구인가요? 안녕. 그냥 지나칠 만한 벽화가 없습니다. 솔직히. 너무 다 예뻐. 저기 돌 위에 올라가서 사진 찍을까요? 남는 것은 사진뿐. 네, 여러분, 동피랑 벽화마을을 다 걸어 올라왔습니다. 이 통영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이곳은 바로 동포로입니다. 샤라라라라라라라. 왜 저럴까요? 생각보다 동포로가 멀 줄 알았는데 저는 걸어오다 보니까 금방이에요. 사진 찍으면서 오다 보니까 솔직히 먼 것도 잘 모르겠고 저렇게 뒤에 성곽도 있는데요. 올라가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지은이가 올라갔어요. 네, 여러분, 저희가 엄청난 곳에 왔습니다. 지금 이곳은요, 어딜까요? 뒤에 보이시나요? 바로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입니다. 빠밤. 네, 이제 하늘을 뜨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라요. 시작 전에 하나도 안 무섭다고 했는데. 무서운데? 약간 무서운데? 아닙니다. 일단 내려서 지은 씨 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기요. 드디어 케이블카 도착했습니다. 네, 이 아름다운 광경이 혹시 보이시나요? 짜라란. 예뻐 예뻐. 아, 너무 멋진데 이게 다 안 담기네요 사실. 뒤로 와야 되겠다. 잘 나온다. 아, 여기 포토존이네. 자, 멘트. 멘트. 너무 무서워요. 좀 앞에 가서 찍어봐. 네,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통영 케이블카 스카이워크에 와 있습니다. 저희 발 밑에 지금 통영이 있습니다. 저희 발 밑에 발 밑 한번 찍어주세요. 발 밑에 통영이 있는데요. 당신 겁이 많네요. 저 무섭지 않습니다. 무서워요. 이 정도쯤이야. 바닥이 다 투명인데 제가 볼 때 여기 거의 아니요, 괜찮습니다. 단단해요, 여러분. 안전합니다. 찌지마! 안전합니다. 찌지마! 안전합니다. 찌지마!